니들 이거 알아? 근데 이거 우리 우뚱이들이 들려달라고 했던 괴담이잖아요. 맞아. 따라큐 완전 기대된다. 따라큐는 피카츄를 어설프게 따라하는 그런 포켓몬 있잖아. 근데 따라큐는 피카츄를 왜 따라하는 거예요? 외로움이 많아서 인기가 많은 피카츄를 따라하는 포켓몬이래. 그럼 여다름도 외로움이 많아서 인기 많은 날 따라한 거야? 와! 인기는 내가 더 많지! 스미스 뭐라고? 스미스가 뭐래? 조용히 하고 따라큐 괴담이나 빨리 듣지! 20몇 년 전에 피카츄 굿즈를 따라큐가 처음 본 거야. 피카츄 굿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고 피카츄의 모습을 하면 인간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따라큐 불쌍해. 사람이랑 친해지려고 그런 거잖아. 따라큐는 항상 천을 뒤집어 쓰고 생활한다는 거 알지? 천? 그렇죠. 피카츄를 그린 천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천 속에 따라큐를 본 사람은 본 사람은요? 의문의 병으로 고통받다 죽게 된다는 거야. 아! 실제로 누더기 천 속을 본 어떤 학자는 공포에 못 이겨서 놀래 죽었다고 전해져. 근데 왜 천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지? 잠깐! 여다름, 너 그 목 위에 둘러싸고 있는 그거 뭐야? 위에? 이거 참! 아! 천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너도 혹시 따라큐? 뭔 소리야? 이거 치마인데. 치마를 왜 위에 입은 거야? 역시 이상해. 따라큐가 천을 뒤집어 쓴 이유는 따라큐는 햇빛을 보면 상태가 나빠져서 어두운 곳을 좋아한댔잖아. 아, 천을 뒤집어 쓰면 햇빛을 피할 수 있어서 그런 거구나. 어? 그런 거라면 밤에는 벗어도 될 텐데. 피카츄를 닮고 싶어하니까 밤에도 안 벗는 거겠지, 그치 스미스? 그런데 니들 이거 알아? 뭐요? 사실 따라큐가 이런 대사를 한 적이 있다 그래. 어떤 대사? 미미큐는 그 모습을 좋아해서 피카츄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모습 자체를 증오하고 있는 거야. 미미큐? 미미큐는 따라큐의 다른 이름이야. 그럼 따라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 따라큐가 왜 피카츄를 증오한 거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1997년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있어. 포켓몬 세상에서요? 포켓몬 세상과 인간 세상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야! 니들 이거 알아? 뭐요? 포켓몬 만화를 보다가 아이들 750명이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졌다는 거지. 진짜요? 그래, 뉴스에도 나왔다니까. 어? 뭐야? 진짜잖아. 왜 그런 거야? 왜? 이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잖아? 그럼 따라큐의 정체가 드러나. 따라큐의 천 안속을 본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럼 내가 살아있겠어? 나도 쇼크사 했겠지.
97년 어느 날 초대 포켓몬스터 38화 전뇌전사 폴리곤이라는 편에서 아주 강력한 초록 빨강 빛을 낸 거야. 네? 그 빛에 아이들 750명은 발작을 하고 135명은 입원까지 했다는 거야. 무서워. 만화를 보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여주세요. 나도 몰래 나도. 너도 쓰러질지도 몰라. 우리 오뚱이들을 위해서 영상은 보여줄 수 없어. 하지만 사진은 보여줄게. 그건 괜찮거든. 궁금해. 나도. 그 문제 장면이 바로 이거야. 사진으로만 봐도 눈부셔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실제로 아이들이 쓰러진 거지. 근데 이 장면으로 애들이 쓰러지게 된 거랑 따라큐가 피카츄를 싫어하게 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까 내가 한 이야기 기억나? 저 장면이 나왔던 에피소드가 뭐라고? 전뇌전사 폴리곤이요. 그래, 폴리곤 바로 얘잖아. 아, 그럼 그 빛이 폴리곤의 공격! 폴리곤의 공격 때문에 아이들이 쓰러진 거네요. 폴리곤이 등장한 장면에서 엄청난 폭발과 빛 때문에 아이들이 발작하고 만 거지. 그래서 폴리곤은 25년 동안 어떠한 애니와 극장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야. 쫓겨난 거구나. 아니, 감옥 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이들이 다시는 쓰러지지 못하게 출연을 절대 안 시킨 거지. 근데 니들 이거 알아? 또 뭔데요? 이 이야기의 괴담은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라고. 사실 아이들을 쓰러지게 만든 건 폴리곤이 아니라는 거야. 어? 폴리곤이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라는 거야? 집단 발작을 일으키게 한 원인은 피카츄가 쏘아올린 100만 볼트 때문이랬잖아. 뭐? 뭐? 피카츄? 피카츄라고요? 저 그림을 자세히 봐봐. 어? 지우랑 애들은 폴리곤을 타고 있잖아. 그 뒤로 태양 같은 게 떠있고. 저게 피카츄가 쏜 거? 그래, 다시 말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폴리곤이 피카츄 때문에 포켓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 거지. 오, 불쌍해 폴리곤. 근데 이 괴담은 슬프고 충격적이긴 한데 따라큐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까 내가 말한 대사 기억나? 따라큐는 피카츄를 엄청 증오한다고. 그리고 따라큐의 천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 네! 설마... 동그리 언니가 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따라큐의 천 속에 있는 건 폴리곤이라는 거야. 네? 네? 생각해봐. 피카츄를 그 정도로 증오하는 포켓몬 누구겠어? 폴리곤? 그래, 따라큐가 폴리곤이라는 거야. 그래서 따라큐는 피카츄의 모습을 흉내내고 피카츄와 지우의 적인 로켓단의 손을 잡은 거지. 따라큐의 방에는 지우와 피카츄의 사진이 엄청 걸려있었다고 해. 복수를 꿈꾸고 피카츄 사진과 지우 사진을 걸어둔 거군요.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누군가가 날 복수하려고 한다고 하면 소름 끼쳐.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로켓단의 나옹이가 맨 처음 따라큐를 만났을 때 장면 보여줄게. 뭐? 나옹이가 따라큐 안을 슬쩍 봤다고? 나옹이 죽은 거 아니에요? 죽진 않았어. 나옹이가 표현한 따라큐의 천속 안은 폴리곤이 있었나요? 아니, 봐봐. 잠깐! 미미큐! 나옹이의
정신을 망가뜨렸나 봐. 어떡해. 절대 그 안을 봐선 안 되겠어. 오늘도 재밌게 봤나요? 우뚱이들 궁금한 이야기 많이 올려주면 동글 언니가 이거 알아? 에서 많이 알려준대요. 많이 남겨주세요.